5월 16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진 종목은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대성 파인텍과 일경 산업개발인데요. 자, 두 종목이 1,900개 종목에서 상한가가 터졌는데 두개다 제가 바닥에서 추천해서 뭐 수백 프로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대성 파인텍은 제가 며칠 전에도 녹음을 했었고요. 일경 산업개발은 제가 오늘 다시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약865% 수익 실현을 이미 바닥에서 매수해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희 카페 본격적으로 시황 분석 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의 일경산업개발 주가 예측 정보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트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실 때, 카페명 검색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왼쪽에 보면 추천주 있죠? 여기 목표가 100%에서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50개 보기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경 산업개발처럼 뭐 100%에서 최하 100%에서부터 10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저희 카페 바닥 추천주가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런 대박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제가 추천드린 것대로 1, 2년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은 일경산업개발처럼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 자본금이 8,600만 원을 벌었을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했다면 8억 6천만 원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자, 2017년도 꼭지 목표가 100%에서 400%까지 터질 수 있는 대박 시리즈 90탄, 89탄 이렇게 쭉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자, 바닥에서부터 매수 의견 드렸는데 개중에 500%짜리 중에 현재 95% 올라가 있는 종목이 있고 현재 140% 수익인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추가 반등권이 500%가 더 온다라고 해도 굳이 비싸게 사지 마시고 여기 바닥주도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일경산업개발과 대성파인텍 같은 이런 꿈의 수익률이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잠시 차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경산업개발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입니다. 자, 45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려서 거의 800, 1000% 가까이 올랐으니까 1000% 가까이 올랐죠. 자, 원금 대비 440원 대비, 자, 원금 포함해가지고 1000%짜리니까 원금 빼고 나면 약 900%의 수익을 내는 거죠. 자, 이 종목은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애초 처음서부터 1000% 수익을 원금 포함해서 1000% 수익을 목표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전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 이게 에러가 자꾸 터지네요. 자,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자, 2013년도서부터 바닥 매수 의견 드려서 39%, 57%, 110%, 125%, 104%, 140%, 155% 이렇게 수익이 날 때까지 강력 홀딩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앞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종목은 제가 바닥에서 45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최하 1000%의 수익을 낼 종목이다 라는 걸 알고 제가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저렇게 150% 수익이 날 때까지도 강력 홀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추천할 때 당시에 이 종목이 몇 프로의 수익이 날지 알고 추천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일경 산업개발의 주가 예측 정보, 시황 분석 이렇게 자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재무 구조가 우선입니다. 자, 이 종목은 그때 당시에 재무 구조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재무 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만 합니다. 자, 매수하실 분은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PD 손절가를 잡고 투자를 할 종목이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 자, 이때 당시에 2013년도, 2014, 2015년도에 제가 이런 분석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주라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주라는 거는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은 아는데, 자,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꼭 보여드려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인데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물린 종목,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할 종목 5만원 정도 비용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정확히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고 제가 야, 이 종목은 너희들 내가 바닥에서 추천을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해 주고 있으니까 재무구조는 좋지 않다. 단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이 종목이 지금 당장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의 최악의 재무는 아니다. 그러니까 잠재 자산을 보고 내가 분석을 해봤을 때이 종목이 지금 현재 바닥이니 매수해놓고 2, 3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최하 1000%는 먹을 종목이다. 자, 그렇게 자신 있게 분석을 드린 종목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자, 500원 38% 수익 중입니다. 자, 재무를 확인하십시오. 바닥입니다. 자, 추가 상승이 다시 온다. 강력 홀딩해라. 1000%까지 강력 홀딩해라.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 홀딩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바닥을 잡고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상한가 쳤다. 57% 추가 반등이 다시 온다. 목표가까지. 어디까지? 1000%까지. 이렇게 해서 125% 수익 중인데 급등 구간이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해라. 자,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권이 다시 왔다. 강한 반등이 다시 온다. 상한가 쳤다. 상한가 104% 수익 중입니다. 자, 미리 주가를 예측을 드리는 건 뭐냐면 104% 주식이라는 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데 100% 치면은 거의 상승분에 40% 50%까지 하락을 하는데 저는 이 종목을 1000%를 먹을 종목이라는 걸 알고 추천을 하니까 제가 이런 미리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대박을 내는 겁니다. 자, 분석 적중입니다. 이런 상승에 대한 확신을 회원에게 주어야 회원들이 믿고 홀딩을 하면서 대박을 내는 겁니다. 상승에 대한 확신은 진정한 고수가 아니면 절대 알수 없다. 바닥 매수자는 추가 반등권이 더 옵니다. 상한가 140% 수익 중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320% 수익 중인데도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온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1000%까지 올 종목이라는 걸 아니까 강력 홀딩해라. 단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자, 상승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어야 회원들이 믿고 홀딩을 하면서 이런 대박을 맞는 겁니다. 주식에 대한 이런 상승에 대한 확신, 1000%까지 올라간다. 이런 확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 꼭지 목표가 다 가리켜 드립니다. 자, 상한가 쳐가지고 564%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절대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자, 상한가 쳐서 다시 홀딩. 자, 684% 수익 중입니다. 강세장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그동안 기다린, 1년 넘게 기다린 피눈물 나는 세월을 수익으로 크게
보답받을 시기입니다. 대박 나시고요. 아직까지 강사장입니다. 꼭지 목표가 1000%까지 홀딩하십시오. 현재 상한가 680% 수익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872% 수익을 주고 급락 중인 종목입니다. 오늘의 종가를 지지 못하면 나머지 물량 다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87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 시장을 보시는 분은, 야,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기술적 분석주는 최하 500%에서 1000%짜리 종목이 굉장히 많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면 다 압니다. 야, 이거 기술적 분석주다. 당장은 감자와 상장 폐지를 당할 시기도 아니고 그럴 종목이 아직은 아니다. 주포가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었다. 강하게 끼었으니까 이 종목은 1년 이상만 가지고 가면 1억 투자했으면은 최하 9억은 먹는다. 이런 확신이 있는 시장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적어드린 걸 여러분들한테 시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2014년도죠. 자, 이때 당시에 왜 내가 450원, 500원대에서 완전 바닥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하고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하고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미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과 현재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하면 지금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4,400원까지 올라갔던 게 1,000원까지 빠지니 네토만 난 거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갔다가 패가망신을 하는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잠재자산을 봐라. 자, 지금은 기술적 분석, 기술적 반등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이때 매집한 사람들 물량을 여기에서 다 팔아먹지를 못하니까 끌고 올라오면서 팔아먹고 다시 하락시켜서 팔아먹고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 구간에, 반등 구간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사기꾼 같은 그런 카페들을 만나서 잘못하면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 수가 있다. 자, 조심하시고요.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사람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바닥 분석주가 지금도 왜 굳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이유가 없냐? 불안하잖아요. 자, 현재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500% 1000%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바닥 분석주가 여기에서 400%에서, 이건 4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 여기에서 무조건 따블만 치면은 900%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런 대박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도 100개가 바닥주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